25일 만에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잇따라 이민자 보호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취업과 이민비자 서류 지체 현상이 심화되면서 대기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뉴욕시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정책이 시작을 하루 앞두고 무너졌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18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반대 물살에 휩쓸리고 반대 시위는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은 3주 만에 전격 교체됐습니다. 취임 25일 만인데요.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이민 행정명령으로 휘청거리고 러시아와의 부적절한 관계로 논란을 빚은 백악관 안보사령탑이 13일 전격 경질되면서 다시 한번 정치적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마이클 플린 낙마를 계기로 그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연계 의혹이 다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 사안을 플린의 개인 문제로 국한하지 않고 트럼프 푸틴 커넥션이 있을 수 있다 며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공화당 의원들까지 나서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타격을 입힌 요소는 러시아와 연계 의혹, 백악관 내 권력 암투, 반이민 정책 타격, 대북 안보 불감증, 이해 상충 논란 다섯 가지로 압축됩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내통 가능성을 연방수사 국이 공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고 전국 각지에서는 반대 시위가 잇따르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추진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한편 플린에 이어 프리버스 비서실장과 스페이서 대변인도 곧 교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잇따라 이민자 보호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긍정적인 뜻을 보였고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브래드 홀리맨 의원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맞서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주정부나 지역정부가 연방정부에게 이민자 추적을 위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호세 세라노 주 상원 의원도 이민자 보호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뉴욕주를 이민자 보호주로 지정하고 주민들에게 이민 신분을 묻지 못하도록 했으며 정부는 인종, 종교, 출신 국가에 따라 주민들의 등록 정보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두 법안 모두 상원이라는 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난주 주 하원에서는 뉴욕주 불체자 보호를 위한 뉴욕주 자유법안이 6표차 차이로 어렵게 통과됐지만 주 상원은 표결에 붙일 의사가 없다고 밝혀 무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저지에서는 상원에서 뉴욕주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반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법안이 13일 본회의에서 찬성 22표, 반대 13표로 가결됐습니다. 법안은 뉴욕 뉴저지 인근 공항에서 합법적인 비자나 난민 신분을 인정받은 여행객에 대해 반이민 행정명령을 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뉴욕주 상원에서도 지난달 29일 유사 법안이 상정돼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과 이민비자 서류 지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기자들이 애를 태우는 이유는 지체되는 동안 합법적 신분 유지 때문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발표한 2016 회계연도 취업 및 가족이민 신청서별 평균 처리 기간에 따르면 이 기간 취업비자 H-1B 변경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14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나 4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비자 연장의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 2년 전보다 5배 가까이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서 처리 기간도 20주나 더 느려져 8개월 이상 걸리는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취업이민뿐 아니라 가족이민 신청에서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의 경우 2년이 넘었고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이민 I-130은 3년에 가까운 928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I-485 처리 기간은 40일이 늘어 206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처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기다림에 지치는 것은 둘째치고 비이민자로서 합법적인 신분 유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매달 국무부는 어느 날짜까지 신청한 사람들에게 비자 수가 허가되는지를 알려주는 비자 게시판을 발표하는데 여기서 본인의 순서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뉴욕시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정책이 시작을 코앞에 두고 무너졌습니다. 야심찬 시정부의 봉지 유료화 정책은 주정부의 제동에 걸리면서 1년 뒤를 기약하게 됐는데요. 올 11월 새롭게 선출되는 시장의 손으로 맡겨졌습니다. 뉴욕시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시행일을 하루 앞둔 14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1년 연기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뉴욕시는 비닐 종이봉지 유료화 정책을 시작도 못한 채 1년 뒤로 미루게 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비닐봉지 쓰레기들 처리가 뉴욕주의 큰 문제라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단순히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시키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닐봉지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모색해 올해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며 이를 위한 태스크포스 구성 계획을 밝혔습니다. 비닐봉지 유료화 법안은 올해 11월 선거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뉴욕시장과 시의원들이 2018년 회기에 다시 논의해 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는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일회용 비닐봉지 유료화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뉴욕주 의회는 소비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로 반대하며 전면 금지시키는 법안 등을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일과 8일 비닐봉지 유료화 1년 연기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고 14일 주지사가 서명함으로써 법안은 전격 중단됐습니다. 한편 이 같은 결정에 뉴욕시와 시의회는 크게 반발하며 뉴욕시의 결정을 뉴욕주가 뒤집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저소득층 주택 지원에 이어 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18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상점들이 많이 있죠. 소비자들이 직접 발굴해 웹사이트에 올리면 평가를 통해 최대 9만 달러까지 지원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은 14일 스몰 비즈니스국 주도로 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총 180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컬 소기업을 발굴해 180만 달러의 시정부 지원금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숨겨진 소기업을 발굴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소비자들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식당과 잡화점, 델리, 커피숍 등을 발굴해 NYC Love Your Local 웹사이트에 올리면 이들 중 일부를 선정해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소비자들이 공유한 업체들의 위치와 주소, 리뷰 등은 웹사이트에 인터액티브 지도 형식으로 게재됩니다. 현재도 온라인 웹사이트 옐프를 통해 공유하고 리뷰를 올리고 있지만 NYC Love Your Local은 소비자들이 직접 상점을 발굴해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발된 업체는 최대 9만 달러까지 지원금을 받아 식당 메뉴 개발, 상점 인테리어 개보수 등 비즈니스 발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며 선발 업체는 가을쯤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정부는 선발된 업체들에게 비즈니스 개발 관련 무료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를 본 차량도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때 고소득 차량 운전자보다 중간소득의 차량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률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전미 소비자 연맹이 전국 10대 도시 5대 자동차 보험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의 피해 차량도 보험료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뉴욕 퀸즈의 경우 본인 과실이 아닌 자동차 사고로도 보험료가 연평균 401달러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볼티모어에서는 연평균 258달러가 인상됐으며 뉴저지 저지시리도 연평균 104달러가 올랐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와 오클라호마주는 과실 책임이 없는 운전
보험자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주법에 따라 보험료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또한 과실이 없는 피해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증률은 보험사별로 차이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레시브사는 연평균 16.6%의 보험료 할증률을 부과해 5대 보험사 가운데 가장 높았고, 가이코와 팔머스는 각각 연평균 14.1%와 11.1%, 올스테이트는 4.8%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스테이트팜은 이 경우 보험료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 같은 보험사 동일한 운전 기록을 가진 상황에서도 고소득 운전자에게 평균 6.6%의 할증률을 부과했으나 중간소득 운전자에게는 3%포인트나 높은 평균 9.6%의 할증률을 부과했습니다. 뉴저지 공립학교에 교내 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인 밀집학군에서는 오히려 교내 폭력이 줄었고, 특히 왕따 피해는 대폭 감소했습니다. 지난 학년도 뉴저지 전역의 공립교회에서는 교내폭력과 왕따를 포함 마약 남용, 무기 소지 등의 신고 사례가 총 19,00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5%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학군별로 분석한 결과에서 한인 밀집 학군들에서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특히 왕따 피해는 전년도에 비해 200여 건 대폭 감소했습니다. 포트리 학군에서는 4건이 줄어든 22건의 왕따 피해 신고가 있었고, 레오니아 학군은 6건이나 줄어 단 한 건의 왕따 피해 신고만 보고됐습니다. 리치필드 학군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너플라이 학군은 전년과 같은 10건이었고, 펠리세이스팍 학군은 7건으로 전년의 6건에 비해 한 건 증가했습니다. 교내 폭력과 마약 남용권 역시 대부분의 한인 밀집 지역 학군에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리치필드 학군에서만 교내 폭력 신고가 3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전년도 에는 마약 남용권의 보고 사례가 전무했으나 지난 학년도 통계에서는 1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펠리세이스파 교내 폭력권은 전년도 16건에서 5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 데이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07년 전 2월 14일이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라는 것은 많이 모릅니다. 역사를 바로 알고 자부심을 갖자는 취지의 안중근 추모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세계 평화를 꿈꾼 안중근이란 제목의 5분 분량 안중근 의사 추모 영상이 제작됐습니다. 영상을 제작한 서경덕 교수는 요즘 젊은이들은 2월 14일이 발렌타인데이라는 사실은 잘 알아도 안중근 의사 사형 선고일이었다는 역사는 알지 못한다며, 이날의 의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은 유튜브와 미영, 중국 등 주요 10개국 포털 사이트와 동영상 사이트에 동시에 게재됐습니다. 1909년 10월 26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 의사가 류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받은 재판의 의의와 107년 전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배우 안재욱이 나레이션을 재능 기부했으며, 안 의사 가묘가 있는 용산구가 제작을 후원했습니다. 영상은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동양 평화론을 설명하고, 중국의 군인이자 정치가인 장쉐량 등 세계 지도 자들이 안 의사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서 교수는 국내외로 나라가 어수선한 지금 우리의 영웅 이야기를 되새기며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웠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희귀 유전병으로 골수 기증자를 애타게 찾고 있는 한인 어린이를 위해 LA 한인사회에서 골수 기증 캠페인이 전개됩니다. 아시안 골수 기증협회 A3M과 K타운 호벤, 유스타 미디어 등 관계자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2살 한인 어린이 김정원 군이 악성 유가종병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태라며, 오늘부터 한인들의 골수 기증을 독려하고 릴레이 버스킹 공연 등의 다양한 홍보를 통한 김정원 군 살리기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협회 측은 김정원 군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골수를 통한 조혈모 세포의 이식이지만 직계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일치자를 찾지 못했다며, 종원군과 유전적 일치 가능성이 높은 동일 민족인 한인들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골수 기증 등록은 18세에서 44세의 건강한 성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면봉으로 구강 점막을 채취하는 방법으로 단 2분 만에 간단히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도 김정원 군의 사연을 듣고 SNS 등을 통해 한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북가주 오토빌 댐의 범람 위험으로 주민 수십만 명이 대피한 가운데 남가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엘레 카운티 당국은 오늘 이번 주말 남가주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두아르테 지역의 진흙이나 토사 잔해들이 빗물에 휩쓸리며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페사데나 지역 데빌스 게이트 댐 근처에 홍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당국은 최근 LA 카운티 집중호우가 쏟아진 가운데 대부분이 댐은 이상이 없는 상태지만 데빌스 게이트 댐의 경우 LA 카운티 내 14개 댐 가운데 가장 오래된 댐인 만큼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댐 뒤쪽에 침전물 등이 쌓여 있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로 제거 작업에 착수하지 못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며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한 법정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1963년 남가주에서 볼드윈 힐스의 저수지가 범람해 5명이 숨지고 200여 가구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은 히말라야 짐꾼이 있습니다. 가파른 산을 쉽게 오르내리는데요. 하지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하루에 15달러를 법니다. 히말라야 설산으로 향하는 산길. 거의 빈몸이지만 기진맥진한 등산객들이 겨우 한 발 한 발 내딛습니다. 그런데 등산객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고 함께 산을 오르는 현지인 짐꾼들은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짐꾼으로 10년 넘게 일해온 틸라 씨는 하루에 보통 7-8시간, 많게는 10시간 가까이 걷는다고 합니다. 20에서 50kg에 달하는 짐을 지면서도 보통 별다른 장비는 없습니다. 가방과 보따리 여러 개를 끈으로 둘둘 묶은 뒤 끈 일부로 머리띠를 만들어 짐을 짊어지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커다란 바구니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머리띠 하나로 짊어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히말라야 짐꾼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벨기에의 한 대학에서 히말라야 짐꾼과 건장한 서양인을 대상으로 자기 몸무게의 90% 정도 되는 짐을 지고 히말라야 산을 오르게 하는 비교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히말라야 짐꾼이 속도는 60% 빠르고 체력 소모는 20%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높은 고도에 적응된 심폐기능 덕분으로 추정했지만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Mostly they must need the very strong. Because if they go into the high altitude, there is some problem of the altitude sickness. 히말라야 짐꾼은 2-3만 명. 이들 대부분은 평소 농사를 짓다가 등산 성수기인 9월에서 11월 사이 짐꾼으로 나섭니다. 힘이 가장 세다지만 일의 특성상 목 디스크와 관절염, 고산병 등으로 고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들어 뉴저지주 포트리의 은행 강도 사건이 세 차례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 사건은 13일 팰리세이드 애비뉴 TD뱅크에서 용의자는 텔러에게 현금을 요구해 돈을 받은 뒤 유유히 빠져나와 도주했습니다. 지난달에는 뱅크 오브 뉴저지 두 개 지점에서 강도 행각을 벌인 용의자가 모두 검거됐습니다. 지난달 12일에도 브롱스 거주 38세 남성이 흉기를 가지고 텔러를 위협해 5만 달러를 받아 달아나다가 체포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제6기 오류 시정 글로벌 모니터단을 모집합니다. 국내외 거주 한국인과 외국인, 대학,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종 해외 매체를 대상으로 영어를 활용해 한국 관련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오류를 바로잡게 됩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21일까지입니다.
베델 청소년 선교회가 제5차 영어 캠프의 교사로 활동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올해 영어 캠프는 전라 남북도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아동센터에서 진행하며 봉사 기간은 7월 31일부터 8월 11일까지입니다. 지원 자격은 대학생과 올가을 대학 입학 예정자 일반 성인이며 모집 인원은 25명입니다. 지원 접수는 5월 말까지입니다. 자원봉사 참가자들에게는 봉사학점 수여 및 대통령 봉사상에도 추천됩니다. 13일 퀸즈 롱아일랜드 시디 거주 75세 루이스 허미다가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물려 심한 부상을 입어 결국 사망했습니다. 자폐증을 앓고 있던 여성의 아들도 다리를 공격당했습니다. 데일리 뉴스 등 언론에 따르면 이 개는 몸체가 상당히 큰 교배종으로 허미다는 이 개를 지난 2011년 입양했습니다. 현재 이 개는 동물보호 통제 시설로 옮겨졌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 전역의 불체자 검거가 시작이 되면서 이민 사이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를 시작으로 미 전국에서 불체자 700여 명을 체포하기도 하고 일부는 추방까지 하는 등 그야말로 불체자 검거 작전이 불꽃 튀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만 검거 추방한다고 했지만은 실제 상황에서는 세금까지 내면서 범죄와는 전혀 무관한 이민자들까지 검거를 하고 있어서 이민사회가 불안에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 단속에는 일부 할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히스패닉계나 중동지역 이민자들만 타겟이 아니라 아시안들이나 한인들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무슬림 국가들의 입국 금지와 불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불체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무슬림 국가들의 입국 금지는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입니다. 일정 부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불체자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들은 주로 허드렛 일들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백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체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체자들이 허드렛 일을 해줌으로써 미국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례로 장사를 하시는 한인 동포들께서 쉽게 공감하실 내용일 겁니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은 건축업이나 야채 가게, 식당, 세탁소, 마켓, 어느 업소를 막론하고 장사를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소상인들도 대부분 같은 입장일 것이고 이들이 없다면 인력난으로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무슬림의 입국 거절 문제도 그렇습니다. 테러 예방이라는 이유로 입국을 거절하는 반이민 행정 명령까지 내렸습니다만 미국은 지금 테러와의 문제가 아니라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총기 사고입니다. 테러로 인한 사고는 지난해의 경우 불과 45건에 불과했지만 총기로 인한 사고는 매일 100여 건씩 발생하고 1년에 3만 3천여 건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러한 통계를 비춰볼 때 미국은 테러가 문제가 아니라 총기 사고가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는 미국의 안전을 바란다면 무슬림 국가 입국 거절이 우선이 아니라 총기 판매 규제가 먼저 우선돼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간간이 흐리고 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6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금요일은 기온이 올라가겠고 화창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지역에 따라 간간이 흐리겠지만 춥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